부인, 비방, 왜곡, 날조하는 행위에 당사자가 상처를 받는 건 똑같아 유공자와 유가족의 희생과 명예를 존중해야 하는 것도 똑같아 민주화 운동의 정신을 기려야 한다. 오케이. 그런데 나라를 지키다 돌아가신 분들의 정신도 기려야 하는 거 아니야? 왜 둘의 목숨값이 다르냐? 국힘당의 한기호 의원이 법안을 발의했어. 천안함 생존 장병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여기에 무슨 내용이 담겨 있냐면 천안함 폭침을 왜곡하는 행위에 대해서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는 거야. 한교 의원은 군인, 장성 출신인데 내가 이분을 되게 인정하는 것이 예전에 내가 페이스북에다가 새누리당의 정책이나 이 행동에 대해서 굉장히 심하게, 굉장히 원색적으로 비판을 하면 한교 의원은 이 글에 와서 좋아요를 눌러. 정치인 중에는 자기네 당 비판하는 글을 썼다고 친구를 끊는 사람도 있어. 현직 의원이야. 누구지 내 얘기 안 하겠는데 H 누구. 한기호 의원 입장에서는 듣기 싫은 소리일 수도 있는데 와서 좋아요를 누르더라고. 나한테만 그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쓴 글에도 어떨 때는 와서 사과도 하고 달라지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약속도 하고 그래서 나는 개인적으로는 되게 괜찮은 사람이구나라고 생각을 해왔어. 여담이지만 이 천안함에서 생존해 나온 장병들은 내가 개인적으로는 모르지만 한 단계 통하면 아는 사람이 되게 많아. 그런데 정말로 되게 심한 고통을 받고 있어. 천안함에 대해서는 이미 결론이 났어. 5개국에서 온 24명이나 되는 전문가가 조사를 했고 북괴에 의한 폭침이다. 어뢰에 의한 폭침이라고 이미 결론이 난 사건이라고. 그런데도 뭐 잊을만 하면 쓰레기 같은 놈들이 튀어나와서 무슨 피로 파괴다, 뭐 암초에 부딪혔다, 온갖 헛소리들을 짓거리고 심지어 무슨 패잔병이다, 경계 실패다, 이거는 희생자와 유가족을 모욕하는 거고 더 나아가서 전군, 군인이라는 집단 전체를 모욕하는 행위라고. 그런데 국회에서 이 법안, 한기호 의원이 낸 법안에 대해서 뭐라고 코멘트를 했느냐, 이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억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야. 내용 전체를 읽어보면 역사 부정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국가가 역사적 사실에 대한 판단을 독점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문제와 함께 표현의 자유와 학문의 자유 등을 침해해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너는 이 코멘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나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 맞는 소리라고 할 것 같아. 그래, 국가가 역사적 판단을 독점하고 자기네가 결정해서 여기에 맞으면 놔두고 여기에 맞지 않으면 처벌하겠다. 이건 옳지 않은 접근이야. 의도는 알겠어. 의도는 좋아. 내가 군인이라는 집단을 굉장히 존중하는 사람이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행위에 대해서 국가가 나서서 처벌을 해서는 안 된다. 형법으로 처벌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만약에 당사자 개개인이 모욕을 느꼈다, 명예훼손을 당했다면 개개인이 법적 조치를 통해서 해결할 문제지 국가가 선을 딱 정해놓고 이쪽에 선 사람은 처벌하고 이쪽에 선 사람은 괜찮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그런데 괴상하게도 똑같은 국회에서 5.18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다르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 그게 문제인 거야. 5.18에 대해서 왜곡하면 처벌하겠다. 이 법은 이미 올라가 있어. 법사위를 통과했어. 이건 7년 이하의 징역,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야. 천안함보다 더 세, 훨씬 세.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같은 국회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이것은 명예훼손죄의 법리가 아닌 새로운 방식의 형법적 구성요건과 처벌을 마련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대표적 민주화 운동의 정신을 기리고 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희생과 명예를 존중하기 위해 5.18 민주화 운동을 부인, 비방, 왜곡, 날조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처하려는 취지다 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어. 같은 국회에서. 완벽하게 이중잣대네. 그러니까 부인, 비방, 왜곡, 날조하는 행위에 당사자가 상처를 받는 건 똑같아. 유공자와 유가족의 희생과 명예를 존중해야 하는 것도 똑같아. 그러니까 5.18이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민주화 운동, 이거 오케이. 그런데 천안함 용사들이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다가 전사한 거잖아. 그지? 민주화 운동의 정신을 기려야 한다. 오케이. 그런데 나라를 지키다 돌아가신 분들의 정신도 기려야 하는 거 아니야? 왜 둘의 목숨값이 다르냐? 왜 이렇게 얘네들은 사안에 대해서 극과 극으로 태도가 다른지 모르겠네요, 진짜. 그러니까 일관성이라도 좀 가져야지. 어떻게 같은 국회에서 이렇게 완벽하게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냐? 부끄럽지도 않냐?
이념 앞에서는 사실관계고 형평성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는 거야? 군인을 이렇게 대접하는 나라가, 군인을 이따위로 취급하는 나라가 대체 무슨 권리로 젊은 사람들을 데려가다 1년 반씩 강제로 가둬놓고 돈도 못 벌면서 나라를 지키라고 이야기를 하냐? 대체 무슨 권리로?